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서 소개하는 정원앤 여행TV입니다. 오늘은 경남 하동 청학동 인근에서 찾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 정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집이 보이고요. 넓은 정원이 있는 집입니다. 전체 넓이가 약 1000평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잔디를 중심으로 군데군데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왼쪽으로 큰 바위도 멋지고요. 예, 멋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잔디인데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 자연석으로 된 디딤석을 깔았습니다. 예, 앞에 이 조각은 무슨 조각일까요? 이상한 조각입니다. 예, 앞에는 석가산을 만들어서 분수와 폭포를 연출해 두었습니다. 정원을 멋지게 꾸미고자 하는 노력과 정성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예, 앞으로 소나무도 싱싱하고 건강하고요. 예, 넓은 잔디입니다. 여기는 하동 청학동 인근인데 공기 좋고 물 맑은 깊은 산골인데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집도 있네요. 예, 여기 주인분은 주로 도시에서 생활하시는데 주말에만 오는 정원이라고 하네요. 참 부럽습니다. 이 집의 최대의 장점은 계곡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으로는 계곡이 있는 주말 별장 주택입니다. 또 정원도 멋있고요. 정원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투박하지만 자연스럽습니다. 여름에 물가에 앉아서 쉬면 바로 피서가 되고 휴식이 되겠네요. 이렇게 큰 정자도 있습니다. 주말에 이런 전원주택에서 나무를 가꾸고 꽃을 가꾸면서 보내는 조용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꿈꾸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정원에 복잡하게 초목을 많이 심기보다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편안한 정원입니다. 여기는 등풀이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를 원추형으로 잘 만들었고요. 종도 가운데 하나 달려있네요.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사피송입니다. 솔잎이 뱀 무늬를 닮았다 해서 사피송이라고 합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바로 그런 집입니다. 볕이 좋은 테라스에는 화분에 든 다육이, 바이솔 등 소소한 식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앞 잔디 정원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여기에는 직접 키운 고구마를 정리하고 있네요. 참 정겨운 전원생활 모습 바로 그대로입니다. 자연스러워 조형물을 만들어 두었고요. 앞에 화단에는 반송이 가운데 뜨끈히 서 있고요. 테두리는 동그란 호박돌로 경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네 의자도 운치가 있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느긋해지는 그런 풍경입니다. 옆에 텃밭이 있다고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연석으로 만든 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예, 김장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무도 있고요. 여기는 경남
청학동 지리산 계곡에 있는 어느 주말 주택입니다. 해당화 열매가 붉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앞에 이 붉은 단풍의 나무는 산딸나무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자연석 큰 바위로 가지고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어 두었네요. 여유와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정원입니다. 흰 가오라 꽃이 보이고요. 정원을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수수한 모습이 더 정겹고 수수한 이웃집 정원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청학동에 있는 시골의 전원주택 정원을 구경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